나는 누워 가면서 웃고 내게 내 말 뒷바로 왜 날이 at the golden flashback 또 everyday in Chicago일단 경기 시작됐고요. 일단 12시 보시는 진영이 먼저 김성현, 랜덤 저그 나왔어요. 랜덤 저그. 그리고 같은 팀 프레이야, 프로토스 종족 좋죠. 저프예요. 저프. 그리고 반대로 김정우 스틱팀은 11시 김정우 토스, 그리고 5시 스틱스 메카닉 테란. 자, 이러면은 무조건 저그가 있는 쪽이 좋죠. 왜냐, 한쪽이 메카닉에 한쪽이 원게 포토까지 갔기 때문에, 이러면은 프레이야 김성현 팀이 너무 좋아요. 왜냐, 이거는 사실 김정우 스틱 팀이 지금 노린 게 뭐냐면은, 뭘 노리고 이 빌드를 한 거냐면은, 애초에 지금 이거는 메카닉을 가면서 원개폴 했다는 거는 상대방 테란이나 투저그를 노리고 한 빌드거든요 지금. 근데 오히려 6시 드라곤이 빨라서 페이스 드라곤이랑 원게이트 포토하면 질럿도 적고 테크도 뭐 빨라봤자 할 게 없어요. 오히려 드라곤이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5시가 메카닉이기 때문에 드라곤이 압박하기도 편하고, 12시가 탈이 앉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만약에 뮤탈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홈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어웨이팀이 김성현 저글링 이러면서 포토를 깼어요. 심지어는 야, 잠깐만, 이거 포토를 원개 폰데 포가 깨지면은 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질럿도 적고 테크도 느리고, 자 이러면은 뭐 5시가 당장에 뭐 메카닉이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스틱스 테랄 하필이면 스란이 나와가지고, 차라리 메란이었으면 또 모르는데. 자, 일단 스란, 일단 김정우 스틱킹 위기에요. 첫 판부터 지금. 자, 저걸린 굉장히 지금 무리 안 하고 이득만 잘 챙겨주면서 이득 엄청 많이 봐주고 있어요. 김성현. 약간 그 예전에 김성현 선수가 옛날에 그래도 헌터 디그 할 때, 한 2년 됐는데, 그때 이제 저랑 노장이랑 나와서 그 준우승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성현이 저그 보면서 약간 참교육을 시켜줬는데, 오늘 굉장히 플레이가 좋아요 저그. 자, 근데 저걸린 꼬라박, 칭찬하자마자 꼬라박 해가지고 지금 게임이 또 몰라졌어요. 이러면은 5시가 이게 스타포트 레이스 찍어서 저그 가난하게 만들고 탱크 모아서 수비하면서 탱크 드랍까지 6시 하겠다 마인드거든요 지금. 자, 근데 약간 우리 그 알바고 저그 약간 지금 안 좋았습니다 이거. 자, 이러면 11시는 일단 쌍틈 돌렸죠. 자, 일단 이러면서 드론 히드라까지 가라고 오더 해주는데, 일단 오더는 나쁘지 않아요. 자, 마린 한 마리 어그로 끌어주려고 온 거죠. 이거는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팀이 죽어가니까 살리려고. 자, 오늘 자막이 또 오늘은 별탈 없이 자막을 잘 쓰나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인생이 고달프네요 정말. 근데 자막 쓰는 게 어렵죠 형님들? 약간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나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되면은, 자, 게이트웨이가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요. 지금은 저프가 사실 공격을 안 가도 돼요. 가도 되고. 자, 레이스는 나왔죠. 그래도 상대가 어웨이 쪽에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게, 5시가 이러면서 바이오닉 체제 변환했고 탱크까지 지키고 드랍시까지 나오면은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레이스 한 마리 왔어요. 12시 이건 원팩 원스하고 눈치챘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드랍시까지 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 레이스 한 마리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곤 여기 빨리 한 마리 온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메카닉을 본 순간 예측을 했어요. 자, 심시티를 했는데 심시티 때문에 드라곤이 못 들어가요. 야 김성현 선수 저그 약간 진짜 심시티가 오졌네요. 자 도와주려고 하는데 드디어 들어가죠. 레이스 정리했어요. 이러면은 좋아요. 우리 더돌 형님 어서오세요. 이 대회 스폰은 우리 위드아이디 형님 회사 페이앱 쪽에서 총상금 1,000만 원 걸고 따로 스폰해 주신 거예요. 우리 페이앱 매니저 봐주시는 분은 제 지인이신데, 따로 시간 내서 제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따로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 매니저 봐주시는 분은 제 지인이에요, 지인. 저 아시는 분인데, 저희 동네 형님이신데, 따로 이제. 약간 팬심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매니저 봐주시면서 제가 채팅창 못 보거나 스코어 같은 거 따로 설명해 드리면서 해주시는 분. 자, 일단, 근데 일단, 어쨌건 11시도 잘 막긴 막았어. 이러면서 땡크까지 갖다 줬기 때문에 후반 운영의 느낌은 있습니다. 후반 운영에 약간 그, 여지가 생겼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5시간, 미스 스틱스 테란의 운영이 중요해요, 운영이. 여기까지는 완벽하거든요? 자, 팀플 유저의, 드랍십 이거, 그래도 안 죽는 게 좀 좋았는데, 잡히긴 잡혔어요. 어떤 빈 드랍십이라 뭐 큰 타격은 없지만. 자, 그리고 뮤탈에 갔어야 됐는데, 미스 프레이야가 히드라를 가라 해가지고 망했어요, 지금. 자, 미스, 이거는 히드라를 가는 것보다 뮤탈이 좋죠. 왜냐, 상대방이 어차피 지상으로만 나올 거고, 공중 병력이 뭐 커서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수비가 다 정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히드라를 가게 되면 이제는 멀티 운영해야 돼, 멀티 운영. 저프 같은 경우는, 자, 리버 판단 좋아요. 어차피, 드라곤 리버로, 탱크 마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저프 쪽에서는 후반을 봐야 돼요, 후반. 그래서 11시가 꽤 잘 살았어요, 생각보다. 만약에 뮤탈이 떴으면은, 뮤탈 때문에 5시 본진도 못 나오고, 터렛도 박아야 되고, 싸우는 진영이 좋았을 건데, 반대로 히드라를 갔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히드라는 좋지 않아요. 그래도, 오히려 잘 싸울 수는 있으니까. 이거는 멀티를 빨리 찍어야 돼요, 지금. 어차피, 테란토스는 한동안 못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11시가 발질까지 갖춰줘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봐봐, 상대가 지금 포토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아, 지금 생각보다 상대 조합이 안 좋다. 우리가 방어만 하면은 해볼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포토를 많이 짓는 거예요, 지금. 원래 포토가 더 필요 없는데도, 많이 지은 이유는, 상대가 조합이 드라곤, 히드라 위주기 때문에, 지상으로만 오는 걸 잘 맞게 되면은, 후반 갔을 때, 마린메딕 탱크, 그리고 11시 발질, 드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를 많이 해놨는 거고. 자, 지금 당장은 주도권은 그래도 아직은 어웨이 팀에 있어요. 그래서 어웨이 팀은 멀티 먹으면서 천천히 모아주고 운영을 바라보면 되는데, 자, 일단 멀티까지는 안 합니다. 프로토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시간 지나가면 홈팀도 할만해요. 왜냐면 홈팀이 왜 할만하냐면은, 테란이 만약에 한방 전투 잘하면서 탱크를 잘 모아오면은, 지금 마린메딕 탱크 자체가 스톰이 없기 때문에 리버가 있다 하더라도 탱크만 많으면은 충분히 잘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 홈팀도 할만해요. 지금 5대5 정도 같아요. 5대5. 지금은 누가 어디가 이겼다 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11시도 탱크도 있고 지금. 11시도 충분히 탱크 타면서 물량 찍어주면은 트웨이처리 히드라 충분히 물량으로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만해요, 지금 서로. 아, 리버. 자, 리버 근데 무리하면 안 되죠? 자, 마리메딕 많아요. 마리메딕 한 부대 반, 곧 두 부대, 그리고 6탱크 나옵니다, 6탱크. 이게 6탱크 나오면은 화력이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웨이 팀도 생각을 잘한 게 드라곤 리버가 마린메딕 탱크 상대로는 싸울만 하니까 드라곤 리버 조합으로 테라를 마크하고 그리고 11시 질러 드라곤 상대로는 히드라 조합이 좋으니까 적의 효율성이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지금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드랍시 데뷔까지 다 해놨죠 아주 꼼꼼합니다 이거 6시 6시가 프레이야 토스 자, 이러면서 김성현 적어도 살짝 압박 들어가죠. 왜냐면은, 질러 드라곤한테 히드라가 결코 약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서 탱크까지 전진하면 이거는 나오겠다는 마인드예요, 지금. 자, 저그 같은 경우는 지금, 럴커 같은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투가스를 나중에 먹게 된다. 그러면은 멀티는 한시 쪽에 하는 게 좀 좋았는데, 이제 약간 가까운 쪽에 먹었어요. 일단 전 활성화를 빨리 시키겠다는 마인드고. 자, 탱크가 굉장히 막, 탱크가 곧 한 부대예요, 한 부대. 시스테란, 이거, 생각보다 한 방을 잘 모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이템플러나 스톰이 뜰라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지도 한 마리 되고 리버 컨트롤. 근데 큰 피해는 안 받았죠, 서로. 이건 시간 싸움. 여기서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저프가 무조건 좋죠. 왜냐면은 멀티도 하고 있고, 템테크까지 탔기 때문에, 질러 한 두어 번 돌려주면은 가스가 세이브가 돼요. 그럼 그 가스로 하이템플러 찍으면은, 이 조합이, 아, 근데 다크템플러 스캔이 없나요? 아 스캔이 없어요 아 밑에 터렛이 있구나 터렛 때문에 다행히 살았죠 자 근데 이거 스캔이 많이 없는 걸 눈치챘다면은 다크를 많이 찍어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은 다크를 찍어서 여기서 한 두어 번만 못 올라오게 해도 충분하죠 엄재경 안 오냐고 엄재경 안 옵니다 저는 그리고 해설이에요 게임 안 합니다 우리 봉타미 형님 어서오세요
자, 아, 한번, 아, 네, 들어가죠, 이거. 투리버 같거든요? 아, 원리버인가요? 원리버. 자, 아, 근데 마린이 순식간에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탱크만 자르고 빼도 됩니다. 뒤에 탱크가 그리고 많거든요? 자, 무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 이거는 테란도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그리고 탱크가 원팩에서 모은 탱크인데, 자, 굉장히 많아요. 탱크가 6, 7, 8, 5, 8 탱크. 8 탱크면은 화력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자, 11시 토스 김정우 선수도 꽤 많이 모았기 때문에 히드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하고. 자, 근데 프레이야 토스가 프레이야가 모든 중 중에 토스를 제일 못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 스틱스 테란 한 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이게 벙커, 이게 사실 마리메딕이 지금 주력이 아니라 탱크가 주력이거든요. 이거 탱크를 한번 녹이게 되면은 토스가 좋은데. 아, 이러면서 같이 탱크랑 같이 나왔어요. 11, 12도. 자, 히드라 많긴 하지만 조합이 너무 좋아요. 질러트라고 탱크까지 조합이 됐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잠깐 밀릴 수밖에 없죠. 자, 이러면서 테란 쪽도 자 리버 잡혔고요. 탱크는 아직 많습니다. 드라곤밖에 없지만 드라곤으로는 탱크를 못 잡거든요. 아, 이거 갖다 박으면 안 되죠. 와, 탱크 진짜 많아요. 식스. 자, 이쪽도 김정우 질러트라고 탱크 보조 받으면서 김성현 히드라까지 상대해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홈팀의 역전이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은. 뭐, 비록 멀티가 있고, 추가 멀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당장 한 방이 굉장히 세고, 여기 포가 지어지게 되면은, 게임이 기웁니다. 왜냐면은, 여기 포 해놓고, 12시 못 나오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같이 프로토스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쪽 포가 되냐, 안 되냐 싸움인데,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자, 여튼, 탱크 빡친다고, 탱크 짱난다고 한마디 하죠, 자, 이렇게. 자, 탱크를 야마 깠어요, 살짝. 자, 아, 스톰은 좋아요, 그래도. 스톰으로 앞, 탱크까지 잡아주고. 자, 프로토스 후진. 그러면서, 야, 탱크 조합이 너무, 이거는, 뮤탈리트크를 가는 게 좀 더 좋았는데, 히드라를 가서, 아무래도 이게 조합이 상대가, 탱크가 있기 때문에, 이 투 탱크가 제가 보기에는, 이 게임의 포인트였어요, 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은, 아, 포토 깰라고 하지만, 자, 다크 템플러 헬프. 위로 가죠, 위로. 자, 근데 포토에 잡혔죠. 자, 이러면 홈팀이 충분히 이제는 역전이 나온 상황이죠, 이제. 테란이 한 방 진출을 막기 어렵습니다, 프레이야, 프로토스. 자, 좀 해보긴 하지만, 이거를, 마린을 잡아도 탱크가 많기 때문에 뒤에서 탱크가 전진해서 이 벙커까지만 하면은, 그리고 이미 11-12는 역전이 됐어요. 지금 이쪽 캐셔리 병력은 못 내려오고 여기는 탱크 포토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못 내려오죠. 포토스는 저그를 바로 압박할 수 있고요, 상황이. 자, 테란 토스로 저프를 이겼습니다. 김정우 스틱팀 지금 굉장히 운영이 생각보다 아주 좋았어요.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잘 모아서 저그 본진까지 압박하고 센터까지 이제는 테란이 잡을 수 있죠. 다수의 탱크가 보조해주고 마리메딕은 시간만 벌어주고 이런 식으로 테란 공 1업까지. 아, GG. 이야. 자, 이거는 저 태프가 이 인텍 게임이었는데. 자, 이렇게 1세트를 김정우 스틱팀이 바로 역전하면서 앞서 나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세트는 자, 엔티지는 제가 아까 받았는데 이제 2세트는 생각보다 약간 멤버가 다르게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날씬 짱아님 하나 생각이 감사합니다. 자, 2세트는 랜덤전입니다. 2세트 김정우 vs 김성현.
자, 저만 한국 방패가리기 하면서 후배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세트 1대1 랜덤전이고요. 김정우 랜덤, 그리고 김상현 저그, 랜덤 저그. 화면을 잠시 공개해 드릴게요. 자, 6시 김정우 랜덤 프로토스다. 저 랜덤 프로토스, 그리고 김성현 저그 7시. 아, 이거는 서로 부종이 나왔어요 지금. 자, 서로 부종이 나오긴 했는데, 자, 제가 알기로는 김정우 프로토스가 굉장히 부종으로 자라한다고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자리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프로토스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정우 스틱팀이 약간 페이스가 지금 좋죠. 자, 이게 7시 6시 저프가 나오면은 무조건 토스가 좋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압박이 안 돼요. 압박이, 아니 저그가 압박을 많이 받아요. 압박이. 그리고 반대로 저그는 링을 해도 저그가 드론젤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헌터는. 그래서 가깝게 되면은 멀면은 링으로 찌르면서 쭉쭉 째 주면서 3회 처리 부유하게 할 수 있는데, 다수의 링으로만 시간 끌고. 근데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6시에 있는 프로토스 김정우 선수가 훨씬 좋아요, 운영하기가. 아, 소리 잘 안 들리나요? 마이크 음질이 좀 안 좋아요? 마이크가 너무 큰가? 마이크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김정우 선수 빌드 좋죠? 단순 3기니티보다는 어차피 태클을 타면서 해도 충분히 저글링을 막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태클 타면서 질럭까지. 근데 이거 토스가 약간 욕심냈어요 지금. 저그는 히드라? 자, 저그 히드라예요, 히드라. 이러면은 오히려 김정우 선수가 좋죠. 자, 히드라를 갔어요, 히드라. 자, 원래는 올 3회 처리 링을 하면서 하는 게 정석인데, 자, 약간 히드라를 빨리 갔어. 이거는 약간 노림수 아니야, 노림수? 자, 발업 저글링으로, 노발업 저글링이네요. 아직 발업이 안 됐네요. 자, 저글링으로 시선만 끌고, 히드라를, 회심에 히드라를 하겠다. 자, 이건 올인이에요, 올인. 프로토스는 프로벌을 계속 찍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운영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저그는 그게 없어요. 뒤가 없어요. 저그는 게임을 끝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그는 생각보다 그게 없죠. 후반에 그게 없어요. 이거는 저그가 히드라가를 찍고 게임을 끝내느냐 마느냐 싸움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토스가 포지가 느려요. 의도만 아다 채면은 방어만 하면 이기는데, 의도를 몰라요, 지금.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토스가 드라곤 위주로 하면은, 오히려 히드라 한 방에 희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질럿만 한번 잘 잡게 되면은 이 질럿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포르토스는. 이거는 토스가 이제 3게이트 지어도 되고 포지 지어도 되고. 아마 그리고 제가 보니 아마 6시 드라 세우고 여기에 포토 캐논을 박을 생각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포토가 좀 늦어서 이거 좀 봐야 돼요. 포르토스도 프로볼을 많이 찍고 파일럿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약간 욕심을 낸 거라. 자, 좀 봐야 돼요. 자, 눈치 챘죠? 이제는 봤죠? 히드라인 거. 자, 이제 얼마나 잘 싸우냐 싸움입니다, 여기서. 히드라, 트위스터리 히드라냐 아니면은 투게이트 질러 드라곤이냐. 근데 이제 이 라바가 터지는 타이밍, 이 타이밍에 쇼부를 볼 거거든요, 저거는. 근데 질럿이 많아서 지금 질럿을 안 잃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토스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질럿이 관건이야, 질럿이. 자, 그리고 사업 됐어요, 드라곤. 자, 토스도 여기 포토가 약간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득이 될 수도 있고. 포를 성공시키면은 좋은 거고, 이 후타가 왔을 때, 이 타이밍. 이 히드라 타이밍, 이거 지키느냐, 마냐인데, 자, 이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냐인데, 자, 들어가죠, 이거. 이제 여기서 이기는 쪽이 승자입니다, 사실. 자, 근데 질럿이 많아요. 질럿이 시간을 잘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자, 히드라, 꽤 많긴 하지만, 자, 진영도 좋죠, 토로토스가. 싸우는 진영이 좋아요. 자, 근데 다 잡았어요, 질럿은. 자, 이제는 드라곤 대 히드라. 그리고 포토가 완성됐는지 안 되는. 아, 포토가 완성이 돼요, 이러면은. 아, GG. 아, 이러면은 이제 2-0으로 정우 스틱팀이. 야, 바로 앞서가네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음 세트는 3-3, 아, 2-2 초이스전이에요, 초이스전. 김정우 스틱팀이 초이스전은 굉장히 강팀이기 때문에, 초이스전에서 굉장히 우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대진은 김정호 식대 김성현 프레이야 팀이고, 이어서 홍병구 아이디얼 대 임진모 레토 팀이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승자 팀끼리, 오늘 승자 팀은 내일 3-4일전 후에 승자 팀이 결승하고, 오늘 진 팀은 3-4일전 합니다.
자, 일단 1시 먼저 보시는 진영이 김정우 초이스 저그, 그리고 9시가 스틱스 프로토스 초이스, 그리고 7시가 김성현 테란 주종이자 서로, 그리고 3시 프로토스, 아니 3시 저그가 미스 프레이야 선생님이 저그. 자, 일단 자리로만 보면은 이런 자리로만 보면은 자리 자체는 저태보다는 저프가 할만해요. 왜냐면은 커트가 저그끼리 되는 자리고, 만약에 한시가 프로토스였으면은 이거는 저프보다 저태가 좋은데, 이건 한시끼리 커트가 빨리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조건 저프가 할만한 자리죠. 그리고 테란이 7시 구석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리를 떠나서 빌드. 자, 빌드로만 보면은 빌드는 저태팀이 이겼어요. 자, 빌드는 저태팀이 이겼죠, 지금. 왜냐, 3시가 섰네요. 그리고 1시는 발탈, 그리고 9시는 포토기 때문에 빌드 자체를 3시가 만약에 여기서 잘 버텨주면은 잘 버텨주게 되면은 이거는 저태가 빌드는 좋아요, 지금. 왜냐, 선내열을 찍었고 무탈이 더 빠르고. 자, 7시는 대포. 자, 대포죠, 대포. 자, 대포 한다는데 팩카를 보는데 치즈 나오는 게 같죠. 치즈 나오는 게 낫죠. 자, 이거는 양쪽 대포예요, 양쪽 대포. 자, 프로토스 판단 좋아요. 이거는 한쪽 포가 안 되더라도 한쪽만 성공시키면 되거든요. 자, 봤어요, 지금 저그도. 봤으면은 앞서컷 하면서 방어할 수 있죠, 지금. 근데 이거 대포 판단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대포를 하면서 성컷을 강제시키게 되면은 상대가 뮤탈이 오히려 발탈이긴 하지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뮤탈을 오히려. 근데 세수도 대처가 좋아요, 지금. 그리고 자, 이쪽 치즈도 판단 좋죠.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아카데미가 완성되는 타이밍에는 센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치즈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그리고 자, 이쪽은 포, 이쪽 포까지는 이제 치즈를 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 팩을 가자 라고 오더를 했어요, 지금. 자, 3시 판단 좋아요. 앞선컷 하면서 막아주고 있고. 근데 스파이어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은 3시 압박을 받아서, 원래는 스파이어가 훨씬 빨라야 되는데 3시가 이쪽에 대포를 해놨기 때문에 대포 압박에 의하여, 압박 때문에 3시가 스파이어를 빨리 못 가서 여기는 350, 여기는 이제 350 차이면은 서로 공격할 타이밍은 없어요. 자, 이쪽 포까지 잘 박아놨고. 자, 근데 7시도 근데 약간 위험해요. 이거 질러 다섯 마리인데 이거 질러 손 마린이 소모되면은 안 좋을 수 있어요, 테란. 자, 자, 그리고 테란도 팩토리 올라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죠, 지금. 제가 보기에, 솔직히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실력이 같다고 하는 가정하에는 이거는 저태가 할만해요, 뮤탈만 밀리지 않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뮤탈을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싸움인데, 사실. 자, 일단 3시도 뮤탈 찍을 수 있죠. 찍었죠. 찍었고 1시도 뮤탈 찍었고, 그리고 12시 김정우 선수의 투가스 뮤탈 투에이 처리가 관건이 될 겁니다, 분명히. 김정우 뮤탈은 또 일반 뮤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통틀어서 팀플 해본 모든 유저 중에 뮤탈이 제일 빡세거든요, 뮤탈 커니. 자, 그리고 이거는 라바가 인구수가 없기 때문에 성큰 짓고 인구수를 뚫은 거예요, 지금 바로. 그리고 안전빵 성큰까지. 이거는 왜 성큰을 지었냐, 인구수가 없기 때문에 저글링을 있던 걸 3시에 소모시키고 그 다음에 저글링 빈집은 썬컨으로 막고 나머지 인구 모든 거를 뮤탈로 찍은 거예요, 지금 김정우 선수가. 자, 저글링 이것도 아마 버릴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이 저글링을 버려야 인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글링은 아마 버릴 겁니다. 자, 프레이야 먼저 싸움 거는데요, 김정우 뮤탈. 안 박히죠, 김정우 역시. 야, 이거는 회심의 스컬지 한번 가보기였는데. 자, 무리하면 안 돼요, 프레이야도. 하나 바뀌었어요, 방금. 자, 하나는 바뀌었지만, 자, 3시가 그리고, 스포를 박았네, 스포. 이거는, 자, 왜 스포를 박아놨냐면은, 나는 썬큰을 많이 해서 가난하고, 또 우리 팀 테란의 팩이 갖춰지면 한 방이 세기 때문에, 테란의 한 방을 믿는다라는 마인드로 스포를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스컬지 위주로 하면서, 가난한 상황에서는 뮤탈을 안 짓고, 이런 식으로, 시간 벌고, 안 죽겠다 마인드.
이거는 이제 스컬지로, 어우! 또 바뀌었어요, 스컬지. 자, 근데 이제 테란도 이제 한 방에 나오기 때문에 팩이. 자, 테란 탱크 타이밍이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토스도 굉장히 태클을 잘 타놔가지고,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토스, 이거, 드라곤 타이밍도. 그리고 김성현 선수도 여기서 바로 원탱크 때 안 나오고 투탱크 때 나오는 판단 좋아요. 왜냐? 원탱크 때 나오게 되면은 드라곤에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탈 돌려서 테란 쪽에 합쳐주는 판단 좋아요. 아, 김정우 스칼리. 아, 바뀌었죠, 이것도. 자, 그리고 미스 스틱스 프로토스도 지금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탱크를 못 잡게 되면은 테란의 한방을 막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 근데 7시 빈집 판단은 너무 좋아요. 지금 뮤탈을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뮤탈 이기는 타이밍을 노려서 7시 빈집 이렇게 되면 테란이 양쪽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테란이 직접 막아야 돼요. 직접 뮤탈에서 하면 지기 때문에 자 프레이야도 판단했죠. 테란이 빈집 가면은 아 저그가 빈집에 가면은 나도 빈집에 간다 마인드. 아 이제 다 잡혔어요 뮤탈 두 마리 있는 거 프레이야. 자 김정호 선수는 추가 병력으로 이 뮤탈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지금. 자, 추가 병력으로 막아주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7시가 더 그 받는 압박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7시는 정면도 막 가야 되고 빈집 방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한시 빈집 해주는 판단 좋아요 프레이야. 일단 소모해 줘야죠 이거는. 자 그럼 이러면서 스틱스는 판단했죠. 스틱스 포스 자 그리고 테란도 이제 진출하고 자, 이러면 한방싸움 봐야 돼요. 한방싸움 이 한방싸움에 모든게 갈립니다 사실. 근데 드라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시간을 잘 끌었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가 7시 쪽에서 자 이제 이거를 잡을 수 이 한방이 이 한방싸움이 중요한데 자 프레이야도 그래도 저그 그 뮤탈리스크 생각보다 잘 모았어요 가난한 상황에서. 자 이러면 근데 저프도 지금 급하게 안 하는 이유가 김정우 선수가 투가스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드라곤 밖으로 반 정도 빼놓은 판단은 아주 좋아요. 자 이쪽 테란의 벙커가 되게 되면은 어쨌건 저프도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도 벙커 지어주는 판단은 좋아요. 테란이 약간 일꾼 피해가 있긴 하지만 자 뮤탈 보조해주는 거 좋고요 위에서. 자 이러면서 병력 나눴습니다 김성현. 자 들어오라 이거 들어오라. 들어오면 내가 벙커를 막고 아 멀티 생각주는 판단은 되게 좋아요 지금 김성현 테란 움직임이. 자 이 와중에 김정우 뮤탈 펀도 좋긴 한데 아 탱크 잡아주기는 판단. 자 이러면 정면 들어오죠. 탱크 잡아주면서 정면은 아 올라다가 하드 테란이 단단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뚫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이 타이밍에는 살살. 자 일단 12시 멀티까지는 태각 주는 판단 좋고요. 자 이러면 이러면서 한시 있는 마린메디. 근데 이거는 드라곤이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해프 가능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후반에 가게 되면은 프로토스는 뒤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아둔 간 이유가 리버를 가봤자 리버까지 가게 되면은 어차피 타이밍에 늦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4게이트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드라곤 생치탕. 자 무시 그냥 지나가는데 이거. 자 드라곤 빼는 판단은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잘 모아서 그냥 한 방에 뚫는 게 좋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김성현 프레이야 TV 의외로 저그 테란 운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 마린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거. 자 김성현 선수가 생각보다 테란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위에서 보조해주는 프레이야 뮤탈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자 뮤탈 역전 나왔죠 지금. 자 마린메덱 뮤탈 조합이 드라곤 뮤탈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효율성이. 이러면서 테란 공업도 안됐는데 뮤탈 보조하면서 야 후타가 말도 안되게 와요 테란. 끼키야 300억인데 마린 손해를 안보니까 이게 프로게이머 테란의 특징이 마린 손해를 안봐요. 대표적으로 임진묵 선수 임진묵 형이 진짜 마린을 잘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뮤탈이나 드라곤에 마린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와, 이번 판 경기력은 굉장히 좋은데요? 프레이야, 김상현 팀? 자, 먼저 보시는 지정이 12시 프레이야, 테란 초이스죠. 테란 초이스 테란, 그리고 상대팀 스틱스 5시 저그. 자, 자리는 15시이기 때문에 앞마당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거리 러시 거리가 멀 스틱스가 좋죠. 5시가 저그가 좋고, 12시는 바이오닉 시작. 자, 이건 원베럭 더블을 생각하고 있죠. 지금 테란 원베럭 더블. 자, 이러면은, 자, 이건 초이스 전이기 때문에 스틱 저그 아싸가 아니라, 애초에 저그 초이스입니다. 자, 원베럭 더블, 원베럭 더블 대, 그리고, 저그는 3회 처리 플레이. 이거는 운영을 하겠다, 마인드죠. 운영을 하겠다. 5시 자리가 좋은, 저그가 운영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볼만 하죠, 그리고. 자, 이러면서 안전하게 드론 서치까지, 그리고 테라는 일군 정찰, 그리고 원베럭 더블 했어요. 이거는 구드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거예요, 테란이. 원베럭 더블을 한다는 거는. 구드론 발업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초반 빌드는 저그가 대부분 테란전을 12안마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베럭 더블을 했죠, 테란.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서로서로 할만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 근데 테란이 마린이 압박을 옵니다, 지금 타이밍에. 자, 압박만 하려다가 빼주고 있죠. 이러면 서로 반반이에요, 반반. 서로 똑같아요, 조건은. 근데 자리는 저그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자리는 가스러시 굉장히 판단 좋아. 이게 저태전에서 가스러시를 하게 되면은, 초반에 가스러시 당하면은 뮤탈 뜨는 타이밍이 영향을 받거든요, 저그는. 저그는 뮤탈이 빨리 뜨느냐 안 뜨느냐에 따라서 저그가 지어야 될 썬큰 개수라든가 발업 저글링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가스러시 해주는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러면 앞마당에 지어야 되죠. 이게 뭐 10초, 5초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게임에 보면은 저태전 같은 경우 1대1은 이 타이밍 차이가 엄청 큽니다. 뮤탈이 뜨면은 안 박아야 될 서큰도 늦으면 박아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 이러면 테란이. 자, 이러면서 입구 서플 심티까지 해주는 판단 좋고요. 자, 테란 이러면서 투베러 테크. 원래는 원베러 더블 후에 원마림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압박을 하면서 변수 없이 하겠다 마인드예요 테란이. 자, 네, 저글링 들어왔죠? 이거 육저글링 회심 및 육저글링 찌득인데 어, 잘 잡았어요 식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저그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서로 반반? 네, 저그가 좀 더 좋죠. 왜 좀 더 좋냐면은 어쨌건 저그는 이 마린을 소모했기 때문에 이 마린 소모한 만큼 드론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테란이 투배럭 시대면은 마린 압박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초반부터 지금은 마린 소모가 됐기 때문에 저그가 드론을 누르는 타이밍이 굉장히 손쉬워졌어요. 사실 저태전은 초반에 얼마나 눈치 보면서 드론 잘 누르고 저글링을 소수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이러면서 투저글링만 또 찍어서 정찰해주고 있고 자 다저글링 이러면서 레어가면서 투카스 이거는 저그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이스 에스. 아 근데 링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자, 근데 이러면 링을 많이 찍으면은 오히려 이득 본 게 좀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링 두 개만 찍고 바로 앞에 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해도 테란이 메딕 전까지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심리였는데 이렇게 링을 많이 찍으면은 자 오히려 테란이 다시 할 만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뭐 반반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반반이에요 반반. 자 원래는 마린 소모를 하면은 테란이 압박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좋은 점인데 자 지금 링을 좀 빨리 많이 찍었어요. 아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들어가겠다 판단. 근데 이거 안 되죠. 자, 테란도 근데 움찔했어요 지금. 프레이야. 자 일단 뮤탈 타이밍까지 그래도 좋아요 저그가. 아 레어가 늦네. 자 근데 레어가 좀 느려요 이거. 자 아까 가스러시 영향인지 아니면 선발업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스러시 영향 같아요. 아니면 실수를 했거나. 자 스파이어가 조금 느려. 이 정도면 스파이어가 굉장히 느린 거거든요 지금. 자 어? 그러면 일단 해처리 지으면은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어 그렇죠 빼야죠. 이거 해처리 지으면은 그냥 이게 생각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스틱스 저그 자 빼주고 있죠. 이거 실수예요 실수. 자 이거 이 정도면은 근데 저그가 드론이 많이 차있긴 한 이거는 이제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번 압박이 오면은 막아보겠다 그냥 먹어보겠다 마인드거나 빈집 가겠다 마인드인데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상황이 좀 더 좋아요. 자 터렛 그 엠벳 스캔으로 통해서 저그 테크까지 받고 이 상황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테란이 굉장히 상황이 좋아요 지금. 왜냐 스파이어 타이밍도 받고 저그가 발업링은 발업링대로 찍었는데 썬크는 3개까지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프레이야 같은 경우는 1대1 한 2년 전에 레더 B 뭐까지 했던 유저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플만 하는 6 저그에 비해서는 1대1 개념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성큰 박은 거 알면은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가면 안 돼요. 그냥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자 근데 이러면서 오베럭스 자 약간 변형된 엄마린 오베럭 근데 이게 뮤탈 뜨면은 좀 더 봐야 돼요. 왜냐면은 테란이 12시가 뮤탈 맞기 제일 어려운 자리거든요. 모든 통틀어 자리 통해서. 왜냐면은 이쪽 사방이 개방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란이 만약에 구석탱이 이렇게 있으면은 뮤탈 맞기 쉬운데 이쪽은 뮤탈 맞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은 테란이 굉장히 부유하게 잘 게임을 해놨기 때문에 자 7시 추가 멀티까지 체크를 잘 해주고 있고요. 아 근데 빈집 자 빈집 판단 좋아요 스틱스. 버러링으로 시야 보고 뭐 없구나 갔구나 라는 걸 알았죠. 자 근데 7시는 압박을 받는데 여기는 멀티 없거든요 아직. 자 이러면은 저 테란이 휘둘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본진 저글링 정리 아직 안됐고 12시는 뮤탈 출발했죠. 이거 저그가 뭐 부유한 상황이 아니라 테란이 방어만 하면 됐는데 약간 게임을 더 길게 보다가 약간 야 근데 7시 오버 잡았는데 아, 오버가 안보여. 야 미네 뭐야 오버가 안보여. 오버가 안보여. 야 미네 자 미네일 때는 오버가 안보였어요. 자 두 마리 잡혔고요. 자 그래도 뮤탈이 많기 때문에 12시 압박해줘서 판단 좋아요 이거. 아 근데 오베럭스 물량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 아 잘 막았어 이 정도면은. 자 7시 잘 막았어요. 이 정도면 잘 막은 거예요 굉장히. 이거 테란 1군점 잡혀도 어차피 저그는 3가스 못 먹고 오버 막혀있기 때문에 추가 운영에 대한 그게 없어요. 본진 4회 처리 아니 본진 3회 처리 추가 테크 없죠. 성큰만만 짓고 있는 거 이건 뮤탈 올인이에요 올인. 테란은 이거만 막으면 이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저그가 드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테란이 막느냐 죽느냐 싸움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자, 스컬지, 자, 스틱스 급했어요. 자, 우리,
그래도 뮤탈콘 손신에 뮤탈콘 하고 있긴 한데 자 스컬지는 실수 같고 자 태랑 공일업 됐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한 끼키야 10초 안에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 터렛 잘 지어져 있죠 그래도 뮤탈이 많기 때문에 휘둘 수 있습니다 12시 자리는 자 휘둘 수... 근데 엠벨 근데 엠벨 깨면은 좀 좋아요 엠벨 깨면 괜찮아요 자 뮤탈콘 좋아요 스틱이가 우리 스틱스 선수가 또 유일하게 1대1에서 할 줄 아는 게 뮤탈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뮤탈콘은 굉장히 이 정도면 좋아요 자 버러링 센스도 좋아서 자, 추가 마치 먹으면서 이쪽에 시야 밝혀놨고요 자, 테란도 지금 팩 올리고 이것저것 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 아까 약간 뮤탈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일꾼이 많이 잡혔어요 생각보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잡힌 거예요 지금 뮤탈이 아 뮤탈 움직임 좋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근데 프레이아도 판단이 좋은 게 스캔 뿌려가면서 상대방 추가 멀티만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3시 방금 확인했죠 자 테란이 테크가 느리긴 한데 적어도 테크가 느려요 그래서 이거는 테란이 불리하진 않아요 3시가 또 발각해서 오는 거 알아서 취소했죠 자 뮤탈리트가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그렇죠 추가 멀티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스틱스 선수가 드론을 좀 누르고 드론을 두 마리 빼서 이쪽에 하나 짓고 뭐 이런 데 하나 지어서 둘 중 하나만 지키면 운영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뮤탈은 추가적으로 안 짓고 이제 히드라로 넘어갔죠 러커로 자 테란도 일단 막아주면서 팩토리 테란 팩토리 타이밍 좋아요 지금 팩토리까지 자 프레이야 이러면서 엠베는 잠깐 들어서 살려주고 있고요 자 근데 9시 먹은 판단은 굉장히 좋아요 9시가 안 들키면 좋죠 자 3시는 뭐 걸리긴 했는데 이거는 저그가 하나 버리고 하나만 먹어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 빨리 찍어야 돼요 그렇죠 하이브 찍고 이거는 커널 운영합니다 커널 운영 하이브 찍어놓고 막멀티 한 다음에 하나만 완성되면은 거기다가 커널 뚫어서 디파 방어하면서 앞에 닭가스까지 먹는 식으로 근데 9시 먹은 게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 9시 먹은 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9시에 만약에 커널 뚫리면은 이쪽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센터에 벙커? 저 센터 센터에 벙커는 굳이 지을 필요는 없긴 한데 왜냐면 어차피 하이브 체제이기 때문에 디파 전까지 안 나올 거거든요 자 근데 상대방이 추가 멀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플레이어 선수가 자, 3시는 확인해서 그 바로 또 취소하긴 했는데 근데 뮤탈 이거 계속 10마리씩 찍어서 압박해주는 판단 좋아요 6 이러면 테란이 좀 꼬이거든요 계속 더 피해받으면 여기서 그리고 이게 뮤탈 활동한 공간이 되게 넓어서 12시는 이득을 되게 잘 봐주고 있어요 6 이거 저그가 제가 보기엔 안 불리해요 지금 저그도 할만해요 하이브가 빨라서 그러니까 9시 커널이 뚫리는 순간 할만해져요 근데 제가 스틱이 저그랑 더라운으로 1대를 많이 해봤는데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다시 저그가 김정호가 아니에요 다다시는 스틱이에요 스틱이 스틱이는 하이브가 완성되는 동시에 원래는 하이브가 완성되면은 세지는데 하이브가 터지는 순간 좀 약해지거든요 스틱이는 자 그래서 이거 하이브 터져도 아 게이디언 자 가디언 판단은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태양 테크가 느려서 이거 스틱이 저그 스타일이 그리고 하이브가 되는 순간부터 좀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드랍십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드랍십 떨어지는 순간 초토화라고 보면 돼요 어디든 자 그래서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자 근데 이게 가디언이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가스를 그만큼 많이 써야 되니까 자 근데 테란이 테크가 굉장히 느려요 생각보다 이러면 근데 제가 보면 이거 할만한데 저거가? 자 9시 커널 뚫렸죠 이거 9시 체크를 테란이 뮤탈에 흔들리고 있어서 체크를 잘 못했어요 이러면서 저거 링 많구요 아 그리고 커널을 반대로 뚫었네 자 커널을 9시부터 지어서 자 9시 드론 뽑아서 커널 짓고 자 앞마당으로 뚫었어요 자 약간 신기한 순서가 약간 뒤바뀌긴 했는데 어쨌건 뚫은 거 좋고 뮤탈 흔들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5미탈 마지막까지 살려서 자 커널을 약간 반대로 뚫긴 했는데 어쨌건 뚫었어요 뭐 이렇게 뚫나 저렇게 뚫나 뭐 뚫기만 하면 이득이죠 아 근데 러커 실수죠 이거 자 러커 살려야 돼요 자 근데 9시 확인했죠 9시 9시는 확인했습니다 테란 플레이야 자 그리고 가디언은 이쪽에서 변신해서
이쪽에서 굉장히 좋네요, 지금. 자, 저그 9시 먹은 판단이 굉장히 좋았던 게, 가디언이 여기서 치게 되면은 마린이 정리를 못 하거든요, 테란이. 자, 근데 테란이, 이거 투스타 벨슬인데, 벨슬이 조금 느리고, 자, 앞 들어가요, 근데, 프레이가. 자, 빈틈이 있다, 이거죠, 지금. 들어갈만 하다. 자, 아래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죠, 테란. 야, 근데 진영이 좀 안 좋았어요, 테란, 근데, 방금은. 자, 이제 부랴부랴 디파까지. 자, 디파까지 와주는 판단 좋아요. 자, 이거 저그가 제가 보기엔 할만해요. 가디언도 떴고, 지금 이 가디언을 잡을 게 레이스밖에 없는데, 레이스가 안 시켰습니다. 근데 가디언을 모르는 것 같아요, 테란이. 자, 이거 저그가 너무 유리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 테란이 이러면은 순간 약간, 그게 나오죠. 약간 그, 약간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테란은. 가디언을 잡을 게 지금 당장에 딱히 없기 때문에 이거 레이스 찍어야. 자, 근데 드랍십 찍은 판단 좋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저그는 드랍십에 손에 꼽힐 만큼 약한 저그이기 때문에 이거 드랍십 뽑은 순간 이미 이득이에요. 이득. 자, 할만해요. 자, 그리고 이거 가디언 플랫이랑 맞짱 뜨고 있는데, 자, 이거 드랍십 뽑은 판단 좋아요. 이미 이득 봤어요, 지금 테란이 드랍십으로. 보나 이건 안 봐도 돼요. 떨어지는 순간 이득 볼 거예요. 스타포트 깨주는 판단. 이거 깨지면 좋아. 이거 깨지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 깨지면 못 이겨요, 테란. 투스타인데. 자, 드랍십 들어가는데, 자, 반응, 안 하죠, 아직. 자, 왜냐면은, 드랍십에 손 꼽힐 만큼 약한 적이기 때문에, 자, 떨어지는 순간 이득이에요, 떨어지는 순간. 자, 마닝컨 해줘야죠, 근데. 메딕이 없네. 메딕이 없어요, 여기. 자, 저글링 한 부대 반인데, 자, 지금 저거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거도. 아, 자, 레이스 두 마리로 가디언 다 잡았고요. 자, 아직 살아있네.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자, 테란 이러면서 앞마당 같이 먹어주고 있고. 자, 스컬지 찍어야 돼, 스컬지. 스틱스 선수도 스컬지 찍어줘야 돼, 스컬지. 자, 그리고 반대로 레이스에 압박받는데요. 자, 반대로 레이스 공격을 갑니다, 이거. 자, 저거도 지금 쫄지 말고 커널 팍팍 뚫은 걸로 9시 압박하면서. 근데 마인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거는 심리상 갈 수는 없죠, 저그가. 자, 지금 테란이 다시 페이스를 찾았어요. 테란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디언에 살짝 멘붕 왔다가 드랍시 한번 그냥 재미로 가봤는데 이득을 많이 봐서 이거 할만한데 느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테란이 지금 할만한데 느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 드랍시 어쩌죠, 드랍시? 자, 드랍시를 많이 뽑아야 돼요, 드랍시. 자, 드랍시 많이 뽑으면 무조건 이득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테란이 지금 여유를 찾은 게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린 메딕이랑 이걸 잘 풀어놨어요. 저그도 근데 너무 정면에 연연하지 말고 스틱스도 지금 4가스 앞마당 먹어주면 돼요. 4가스 먹으면 굳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자, 이거 정면에 어차피 벨트를 뜨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정면으로 이득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그가. 그리고 저그가 가디언에 가스를 좀 써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지 말고. 럭커! 자, 이거 무리하는 것보다 적어도 이제 슈가 멀티 해주는 게 좋거든요. 자, 이거는 쇼브를 볼 생각인 것 같아요, 저그가. 자, 디파 점사. 마린컨 좋아요, 프레이야. 자, 한시 멀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테란이 포인트는 곧 되는 02업 마린. 그리고 02업 안 눌렀네. 02업 완전 됐네요. 02업 마린. 그리고 투스타에서 쌓이는 베슬이거든요, 베슬. 자, 드랍십도 찍었어요. 플레이그 좋아요, 플레이그. 자, 근데 테란이 지금 근데 갑자기 좋아진 게 뭐냐면은 갑자기 맵 장악 능력이 넓어졌어요. 그거는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거고 시야가 넓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고 게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드랍십 안 돼. 이거 떨어지면은 망합니다. 근데 링 뭐야 이거. 실수로 났던 저글링인데 대기 타고 있었어요, 여기. 여기 구석에 있었거든요, 지금. 좋아. 이번 굉장히 잘 막았어요. 이야. 제가 본 스틱이 저그 역대급 7년 본 스틱이 중에 방금 드랍십 제일 잘 막았어요, 지금. 뭐 격추는 못했지만. 자, 굉장히 잘. 이거 제가 본 실수로 여기 구석탱이 있는 거 잊어버렸었는데 잠깐 올라와보니까 드랍십 오길래 내려와서 잘 막았죠. 스틱이 좋았어. 훌륭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자, 실수로 났던 저글링인데. 근데 이거 시간 지나면 테란이 좋은 게 테란이 추가 멀티까지 했고 투스타 베슬에 02업 마린이 나왔기 때문에 저거가 챔버가 느려요. 아직 방 1업이죠.
어플 한 단계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자, 아 이러면서 난전 자 이러면서 9시 드랍시 견제하면서 앞마당까지 깨주는 판단 좋고요. 이러면서 다시 드랍시까지 야 이게 난전 플레이 들어가면은 정신을 못 차리죠. 왜냐 우리는 팀플더거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4명일 때 잘하지 2명일 때 이렇게 많이 화면을 못 보거든요. 아, 또 프레이아는 또 1대1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9시 치면서 아 여기 앞마당 치면서 본진 치니까 제가 보기엔 멘탈 나간 게 멘탈 나간 것 같거든요. 지금 멘탈 제가 보기엔 멘탈 나간 것 같은데 자 테란 이러면서 미친 듯한 맵장악력 추가물 아 근데 드랍 이거는 개나이스예요. 개나이스. 근데 배틀이 좀 있어서 아 드랍가는 판단은 개나이스예요. 개나이스. 자 여기 디파러커 타왔으면은 진짜 나이스. 자 디파러커 없나요? 디파러커? 아 근데 이러면서 같이 망하잖아. 이러면은 이거는 테란이 좋죠. 왜냐면 저그는 링밖에 없기 때문에 아 여기 디파러커 타왔으면 진짜 나이스였는데 여기 서플 다 깨는건데 자 이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저그가 쓰리카스기 때문에 이거는 테란 좋아요. 자 그 다시는 잘 막아주고 있고 러커 자 근데 테란 백토리까지 올라가 백토리를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맵 장악 자체가 테란이 굉장히 넓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테란이 게임하기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9시든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마린 아 이거 드론 다 잡히죠 이거. 아 근데 스틱스도 굉장히 잘했는데 아 좀 이만 좀 아쉽네요. 예. 자 아까 가디언까지는 진짜 나이스 했는데 드랍시 데뷔만 좀만 해놨으면은 스컬지 여기 두 개 띄워놓고 아 그래도 한시 드랍가는 판단은 좋아요. 자 너도 드랍하냐 나도 드랍한다. 어 럭커 드랍 야 좋아요. 자 디파만 타오면 딱 좋은데 이건 결국 정리가 될 병력이고 아 한 번 가면은 두 배로 와요 드랍이. 어 자 이거 드랍시 이거 이제는 저희가 쓰리가스기 때문에 자원의 압박을 받거든요. 자 한시 맞드랍 그리고 다섯시도 맞드랍. 그리고 저그는 가난한 상태에서 닭가슴을 못 먹은 상황. 자 이쪽은 아직 럭커 한 마리 정리 안 됐고요. 정리했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그보단 테란이 좋죠. 어 근데 이쪽도 한번 견제가 왔었나요 지금? 어 스틱스 근데 아직 몰라요? 테란도 은근히 가난하거든요? 자 이쪽에 디파 럭커 아까 왔던 것 같아요. 이번 다 뺀거 보니까 자 스틱스도 집중해서 이거 정리하고 저그도 여기서 럭커 보유된 게 많기 때문에 럭커가 많아요 한 부대. 이거 9시 앞마당까지만 먹고 계속 드랍 운영하면 아직 몰라요. 근데 뭐 아직 저가 불리하긴 하지만 테란도 지금 막상 돈 파는 데는 얼마 없거든요? 그리고 테란도 정신이 없어요. 어 스틱스 저그 드랍? 자 반응 못해요 프레이야? 자 이거 모르면 다 죽거든요 일꾼? 자 여기가 일꾼 거의 마지막 일꾼인데 한시 본진이랑 오 자 아직 몰라요. 자 이러면서 저그는 삭가슴 먹으면 여기 앞마당 여기 멀티 피면 돼요 지금 럭커 3마리 이거 데려와 이거 데려와서 아 근데 스틱스도 지금 정신없기 때문에 여기 럭커가 있는 것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지금이라도 저그가 침착하게 저그 여기 닭가스 먹고 여기 드랍 그리고 여기 드랍하기 포지션이 좋거든요 저그도 본진 가도 되고 아 그렇죠 또 드랍 가죠. 오호 역시 헌터 유저 여기서 스럼 때리고 여기서 내리기. 야 판단 좋아요. 이거는 솔직히 헌터 유저 아니면 가능하죠. 아는 플레이죠. 이게 바로 팀플 유저 클래스다. 언덕 뒤에서 스럼 치고 드랍하기. 야 역시 약삼이 잘 알아요 스틱스. 자 근데 이러면서 다시 드랍도 왔죠 지금. 자 아주 헌터 유저의 진정한 파워를 보여줬어요. 아래에서 드랍 스럼 치고 위에서 드랍하기. 근데 테란도 지금 계속 들어보기 때문에 아 본진 넣고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여기 다 넣고 왜 막하는 거야. 자 드랍시 넣고 두 마리 아 잘 정리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 근데 이거는 테란이 그래도 결국에 맞고 하다 보면은 베스리 쌓이기 때문에
아, 근데 6시를 먹었어요. 자, 굳이 9시를 안 먹고 6시. 자, 쉬운 길은 가지 않겠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마인드로 6시를 먹었습니다. 자, 이거는 걸리는 순간 깨지는 멀티긴 한데. 아, 근데 테란 일꾼이 없어요. 테란 일꾼 4마리래요, 4마리. 여기도 하나도 없고요. 한시만 한 부대 있어요, 한시만. 근데 적어도 돈이 떨어지고 이제 적어도 곧 원가스거든요, 원가스. 아, 근데 벌쳐 땡치는 판단 좋아요, 프레이야. 이런 거 굉장히 좋죠.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는 거 자체가 좋아요, 지금. 자, 지금 하이브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하이브의 장점을 살린 거라고는 여기서 다크서울 한 방 친 거밖에 없거든요. 자, 하이브의 장점을 살려야 돼요, 식스. 자, 하이브 적의 장점을 살려서 디파워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사실상 하이브가 낙서라고는 여기서 위로 다크서울 친 거밖에 없어. 아, 가디언도 있었구나, 가디언. 어우, 다시 드랍 좋아요. 어, 자, 이거 판단 좋죠, 자. 테란도 지금 정신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서 6시 깨주는 판단은 좋아요, 근데, 테란. 또, 테란은 띄우기 스킬이 있기 때문에, 11시 드랍까지 미리 해놨어요. 테란도 띄우기 스킬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맞지만 않은, 플레이어 스타일이, 니가 드랍하면 나도 드랍한다 마인드로,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럼 여기에 시선 끌려서, 여기도 결국, 멀티 못 지키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러면 적어도 원가스기 때문에, 아, 1시 안마다까지 드랍? 어, 판단 좋아요, 6. 근데, 문제는, 저그는 지금 드랍해서 테란 일꾼 빼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 중요한 거는 추가 멀티를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9시 앞마당 먹었어요. 아까 진작에 먹었으면 먹었는데, 자. 근데 저그가 지금 잔여 럭커가 없어요, 이제. 이거밖에, 5개. 테란은 반대로 베이스를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우, 디펜시브 판단. 댄스 플레이. 자, 그래서 럭커 계속 줄여주고, 지금은 저그가 이제 압박을, 럭커에, 가스의 압박을 많이 받는 타이밍이라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다가스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건 테란이 결국에는 거의 9대1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은 테란이 얼마나 유리하냐면은 이 베스를 한 번씩 럭커에 다 걸고 죽어도 돼요, 베스를. 그만큼 테란이 좋아요. 뭐 테란이 여기서 3가스만 주고 다가스 안 주는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팀플루저들 사이에서 보면은 애초에 지금 6가 여기까지 한 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틱이 레더가 한 D 정도 되고 테란 레더가 지금 한 C 정도 되거든요, C? 지금 실력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전형적인 이제 팀플루저 치고 솔직히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전형적인 C 레더 C와 D의 대결이었는데 C 테란이 이기는 상황. 주도권을 많이 잡았죠. 그래도 헌터 유저 치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아, 지지. 지지. 야, 그래도 스틱이 저거 나쁘지 않았어요. 졌지만 잘했다, 이거는. 진짜 잘했어. 자, 이러면은 제가 말했다시피 제가 오늘 예언했죠? 최종전 간다고. 자, 이러면은 최애결, 마지막 2대2 상황이기 때문에 2대2 랜덤전에서 누가 결승이냐, 누가 3-4전이냐. 결정됩니다. 자, 방 만들고 1분, 2분 쉬고 시작할게요. 마지막 2대2 랜덤전.
아, 막판은 종종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자, 일단 1시 프레이야 프로토스, 그리고 3시 김성현 테란 주종, 그리고 9시가 김정우 스틱스 저그예요 주종, 그리고 7시도 김정우 저그, 둘 다 주종이에요. 둘 다 주종. 근데 둘 다 주종이긴 한데 문제는 투저그 상대로 테란 토스가 좋아요. 그리고 7시가 10이 안 맞아놨기 때문에 이러면 운영 싸움인데, 김정우 스틱 투저그 운영이랑 김성현 테란, 그리고 1시 프레이야, 약간 프레이야 포스 구멍이긴 한데 약간 딱까리 식으로 컨셉만 띄워도 나쁘지 않거든요. 김성현 테란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할만해요. 서로서로 할만한 상황. 자, 종족 상성은 태프가 좋지만 상대는 김정우 스틱스 투저그, 헌터에서 손꼽힐 만한 투저그 조합이요. 이 정도면은 진짜 이거는 뻥안 치고 프로토스가 살아서 포 짓고 그냥 천천히 커세어만 띄우면 좋아요. 여기서 3게이트만 안 가면 돼요. 3게이트만. 여기서 3게이트 가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건데, 여기서 3게이트만 안 지면 돼. 3게이트만. 여기서 8년 하나 더 짓고 부자로. 아우, 그렇죠. 좋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바로 3시로 띄워주는 스틱스 판단 좋아요. 근데 벙커 지어놨죠, 김성현. 자, 벙커 판단. 아, 벙커 들어간 타이밍 아주 좋았어요. 어? 근데 이거 약간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저그. 자, 살짝 무리했어요, 스틱스, 지금. 자, 투저그 확인했고. 자, 이러면은 김정우 선수의 무스타리스크 운영이 관건이거든요, 관건. 아마 스틱스의 생각이 뭐냐면은, 3시에서 최대한 압박해서 마린맨을 늦게 만들고, 테란 늦게 크게 만든 다음에, 김정우 투카스 무탈 믿고, 무탈리스크로 쇼 본다 마인드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할 만해. 이거 제가 보기엔 서로 반반이에요, 반반. 토스가 지금, 야, 프레이야 토스, 역시, 우리 팀이 고통을 받던 말도 나는 절대 안 움직인다. 절대 안 움직여, 절대. 테란은 테란이다. 알아서 막아라, 마인드로 하고. 질럿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진정한 팀을 믿는 플레이. 이게 진정한 팀을 믿는 플레이. 지르면서 자기는 포토 캐논, 공격은 테란이 맡고 있는데, 포토는 토스가 짓고 있고, 자, 질럿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와, 진짜 훌륭. 이야, 제가 프로토스 유저로서 이 정도면은 진짜 보험상 받아야 돼요. 보험상. 이 정도면은 진짜 진짜 이거는 인생 진짜 안전하게 산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자, 공격은 테란이 받고 있는데 포토는 지가 짓고 있어요. 와, 이러면서 가스까지 가고 있고. 와, 훌륭. 진짜 이거는 프로토스를, 프로토스가 빈 팀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빈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토스 완벽하죠, 지금. 자, 근데 김정우도 지금 썬큰 없이, 스틱스도 썬큰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 투저그가 좋아요, 아직은. 그 토스가 테크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이게 투저그가 썬큰을 받고 하느냐 안 받고 하느냐의 운영 차이가 심하거든요. 근데 김정우의 투가스 뮤탈이라면은 이 노썬큰, 서로 노썬큰을 한 운영에서 뮤탈리스크로 피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부유해요. 7시가 뮤탈을 찍는데 부담이 없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앞마당 먹어주는 스틱스 판단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귀찮게 해주는 플레이. 까다롭죠 이거. 대란. 스틱스 저글링. 아, 김정우 거구나. 역시 김정우. 야, 뭐야, 반반씩. 반은 스틱스 거, 반은 김정우 거. 확실히 투저그 둘 다 주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까다로운지 잘 알아요, 투저그. 그리고 뮤탈이 이미 찍혔어요. 투가스예요, 투가스. 이미 처음부터 투가스. 자, 또 빈집 돌아오죠, 스틱스.
자, 근데 이거 무시하고 7시 간다 마인드예요. 간다 마인드. 근데 이거 급하게 되면은 급하게 하면은 무조건 투정과 좋아요. 왜냐? 뮤탈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자, 질러서 9시 간다 판단 좋아요. 근데 왜냐면 7시 성금까지 박아놨기 때문에 무탈도 가까운 지역이고, 근데 무탈이 많아요 지금. 자, 이거는 이제 김정우 선수의 뮤탈이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질럿으로 시간 벌고 테란을 빨리 이거 뺀 다음에, 아 근데 뒤에서 싸워주는, 아 이 저글링 센스 뭐 누구야 이거. 어, 스틱스 센스 좋아요. 자, 이러면서 테란은 투배력이요. 투배력. 테란이 지금 너무 못 컸어요 지금. 뮤탈은 좀 있으면 한부대인데 7뮤탈, 8뮤탈, 9뮤탈, 그리고 나오면은 11뮤탈 금방은 되거든요 이거. 11뮤탈 되면은 털에 두세 개 우후. 아, 자, 커세어 펠프슈기 한 마리. 자, 토스 커세어 바로 펠프주는 판단 좋아요. 근데 토스도, 근데 김정우 선수 뮤탈이 워낙에 지금 많이 쌓여서 뮤탈 많이는 두 마리인데 뮤탈이 한부대입니다 지금. 아, 근데 앞마당 캐논까지 주는 판단은 좋아요. 자, 커세어 어디 가냐고. 야, 커세어, 자, 잠깐만, 팀 개쳐 맞고 있는데, 이거. 자, 자, 어디 가냐고, 커세어! 자, 지금. 잠깐, 문제 있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문제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아, 스쿼시 찍는 판단, 김정우. 와, 날카로워요, 김정우. 뮤탈 스쿼시 조합하는 판단이랑, 자, 저거링 조합해주는 스틱스도 좋구요, 이거. 자, 서로서로 팀플이 뭔지 보여주고 있죠, 같이. 자, 커세어 잘 잡아주고 있고요. 자, 그래도 마린이 어찌어찌 커세어의 영향 받아서 막기만 하면은 태프도 할 만하긴 해요. 토스가 앞마당 캐논 4개까지. 자, 일단 제가 보기에 토스 마인드는 일단 나부터 살고, 고통은 네가 받지만 나는 방어타워는 내가 짓는다. 내가 크면 이긴다 마인드. 근데 커세어 아직 관리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공업 되고 하면은, 자, 9시는 아테크가 느리거든요 지금. 불리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불리해. 유리해. 왜냐, 내가 한마당 캐럿 지어놨거든. 야, 멘탈 잡아주고 있어. 야, 토스 팀플의 자세가 됐어. 야, 진짜 팀플러 나와. 이 정도면 진짜 팀플러. 네가 털리고 있지만 내가 부자기 때문에 불리한 거 없다. 멘탈 잡아주기. 야, 근데 실제로 안 받아먹는 판단 좋았어요. 그렇죠.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너는 털렸지만 나는 부유하다. 근데 실제로 근데 그래요. 왜냐면 9시가 테크가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테프가 불량. 근데 자, 한시 들어가는 김정우 미친 판단 뭐야 이거. 와, 이거는 좀 미쳤다. 와, 3포토를 깨고 테란에 빈틈이 없으니까 본진을 털어버린다 마인드로 들어갔어요 김정우. 근데 이거 5커세만 싸울만 하거든요? 싸워야죠 이거. 저거 방위럽 되긴 했는데 얼마 없거든요 밑에. 자, 한번 나가죠. 나간다 마인드. 자, 내가 공격받으면 무조건 가야된다 마인드. 고! 고 털어집니다 고. 내가 공격받고 있으니까 가자. 자, 같은 팀이 공격받을 때는 안 가는데 제가 공격받으면 무조건 가요. 자, 근데 고 판단 좋아요. 고 판단 실제로 고 했기 때문에 여기 방어할 타이밍이 생겼죠. 자, 자, 고 판단. 자, 거의 김성현 선수는 거의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아, 후타트 끌어주는 판단 좋아요 6. 근데 김정호 선수 뮤탈이 많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9시 레어가에 찍어놨고, 자, 추가 마린 끊고 마린 합류가 안되면은 나와있는 마린 질러만 잡고 이겨보겠다 마인드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김정호 선수도 무탈건 조금만 잘하면 할만하거든. 근데 커세어, 근데 조합이 좋아요 프레이야. 자, 이거 근데 좀 봐야돼요 조합이. 와, 마린 커세어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뮤탈 리스크가 많긴 한데 14리 싸우질 못하죠 이거. 자, 그래도 뮤탈 컨트롤로, 말도 안되는 뮤탈 컨트롤로 근데 다 커세어 많이 잡긴 했어요 커세어를. 자, 그래도 방어를 한번 성공해 냅니다 김정우 스틱스. 그리고 김정우 선수는 3가스까지 공사에 놨기 때문에 좀 부유하긴 하는데, 이거는 근데 테란의 추가 4마리 4배럭 마매가 잘 찍히고 있고, 자, 프레이어 선수도 커세어가 아직 없긴 한게 변수긴 한데, 와 모르겠다 아직 몰라요 아직.
자, 가주 떴죠, 가주. 가, 저기는, 질럿 한 마리. 너 뭐 있는데? 아, 쿼티 한 마리, 질럿 한 마리 있는데. 야, 우더는 완벽해요, 예. 그냥, 뭐. 자기는 있는 거라고 멀티밖에 없는데. 자, 가주 떴어요. 와, 토스 마인드. 어, 근데, 아, 김, 역시 김정호, 야. 해프해달라고, 해프해달라고. 자, 이거 본진의 캐논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 김정호 하드캐리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상황이 삼가스 먹었습니다, 지금. 자, 근데 해프를 안 가요. 자, 빈집 가는 판단 좋아요, 지금, 테란. 어차피 빈집 가면 빼게 돼 있거든요? 어, 이거는 해프보다는 빈집이 맞죠? 자, 컨테이너 가야죠. 자, 합체해 줘야지, 여기, 센터에. 어차피 뻔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차피 9시도 얼마 못 컸고 1시도 지금 원스타밖에 없어요. 사실 멀티 먹긴 한데 자 컨셉 합체해야지 줘야죠. 아 근데 마린 움직임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마린이 나가는 척만 해도 상대가 빼야 되는 걸 알아요. 이게 프로게이머의 직감 움직임. 센터에 서 있기만 해도 상대가 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센터에서 세워놓고 상대 선크는 자연스럽게 받고 가난한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김성현 이러면 스타포트까지 갔어요. 테란 이거는 아직 제가 보기엔 솔직히 태프가 좋아요, 아직은. 한시가 본진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건 태프가 좋아요. 근데 변수는 김정우 선수가 삼가스를 먹고 있고 아직 스윗 선수가 아웃된 게 아니라 이 베스를 뜨기 전에 어떻게 한 번만 하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야, 태란 압박 좋아요. 1, 2럽이에요, 1, 2럽. 1, 2럽이면은 뮤탈리티 컨트롤이 제한이 되거든요, 충분히. 자,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마린 한 마리! 자, 질럿 한 마리! 야, 센스! 이건 팀플이다! 이거는 팀플이다 하면서 바로 질럿 한 마리까지, 6시로. 자, 어마무시한 활약하고 있습니다. 프레이야, 프로토스. 이 정도면은 거의 눈부신 활약이죠, 지금. 이러면서 투스타, 드디어 투스타. 투스타 게이트까지 올라왔고. 자, 근데 6시 트리카스 빼주는 판단 진짜 좋아. 이거 태프가 급할 게 없거든요. 아, 근데 러커, 저 근데 뭐야? 와, 이 상황에 러커까지 김정우. 자, 이 러커는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거는 스탑 러커 100% 할 거거든요. 그리고 뮤탈 스컬지 움직임 굉장히 좋고요. 자, 여기에 스캔 뿌리면은 진짜 프로다 이거는. 여기 6시에 스캔을 뿌린다 이거는. 아 근데 알 수가 없죠. 히덴이 방금 완성된 걸로 알기 때문에. 자 김정우 기다립니다. 스탑러커 와. 이야 다 잡았어요 마린. 자 근데 이때다 싶어서 달려오는 프레이야 프로. 자 이제는 나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바로 커세어로 미탈 쫓아주고 있는데 바로 쫓기고 있죠. 어 뭐야 발키리. 근데 이거 발키리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방금 러커에 마린 잡힌 거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와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엔 김정우 럭커 판단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스틱스도 지금 다 충분히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족구가 이런 불리할 게 없어요. 왜냐 탱크 배슬이 아니라 발키리기 때문에 발키리는 솔직히 시간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토스도 프로버 찍고 하면은 이제 발질도 갈 수 있어서 아직 앞마당이 있어서 할만하긴 한데 자, 이제는 토스가 잘 커야 돼요. 테란에 이제 힘 빠질 때가 됐어요. 이제 아 배슬 가네요 그래도. 그렇죠 배슬 가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러면서 6시 가스 채워주고 있고 자 투에 처리해서 러커까지 자, 센터 잡 이제 지금 저그는 드론젤 타이밍 있거든요. 조합이 좋아요. 그리고 저그가 히드라 러커가 완성이 되면은 히럴 조합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테란 지금 맘에 컨셉 위주기 때문에 자 러커 굉장히 많죠. 이러면서 김정은 하이브까지. 자 이 가난한 상황에서 하이브 찍는 판단은 나이스죠. 자 러커 진짜 이게 러커로만 압박할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여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저거가 지금. 자 프레야 컨셉 많아요 이거. 근데 싸울만 하죠 프레야도 이제. 자 자신감 있게 싸우면 돼요 프레야도. 자 이거 아 진짜 박빙인데 아직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할 만한 게 토스가 부작이. 아 뭐야 이거 캐리어 플리피. 와 뭐야 테마카 두 개 뭐야. 토스 미쳤는데요. 자, 커세어 공업 찍으면서, 이거는 웹 하게 되겠죠, 웹. 웹 하면서, 템플러 아카이브 두 개 짓다가 한 개 취소. 저도 지금 흥분했어요.
그래서 캐논은 진짜 악기장구 잘 지어주고 있어요. 자, 이거 좀 봐야 돼. 왜냐면은 7시가 하이브기 때문에 디파 뜨는 순간에 히드랑 럭커 조합이 말도 안 되게 세지거든요. 11시 들어가는 판단. 이거는 좀 무리될 수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예요. 와, 커터 몇 마리 죽은 거야? 자, 발키리까지. 이거는 이득 봤어요, 김정우 선수가. 애초에 유도를 한 것 같아요. 커터 오게 만들고, 스커지도 받겠다, 마인드. 자, 럭커 진짜 많죠, 지금. 이쪽에도 럭커 있고요. 아, 둘 다 럭커인가요, 근데? 아, 럭커가 반반씩이구나. 둘 다 럭커 체제, 둘 다 럭커. 자, 이제는 하이브를 가긴 하는데 히드라를 한 명이 하는 게 좋아요. 이제는 9시 섹스 선수가 히드라 넘어가 줘야죠. 이게 온리 럭커보다는 히드라 럭커가 좋거든요. 자, 근데 김성현 선수도 컨트롤이 좋습니다. 웹댐 떴어요. 웹댐. 자, 이러면 싸워도 되죠. 자, 웹 와우. 웹마린. 야, 웬만이면은 저그들이 못 싸웁니다, 센터에서. 아, 이제 배틀 끊어주는 판단 좋구요, 김정은 선수. 자, 럭커 들어가는데, 아, 또 왜? 이제 없죠, 이제 없어요. 자, 치열, 이 정도면 진짜 치열한데, 스킨이 없고 배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럭커는 못 봐요, 지금. 아, 럭커 끊임없이 나와요. 이거 투칼라 럭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좀 있으면 테라의 자원이 마릅니다, 이제, 이거. 이건 투저그가 결국, 저그들은 본진 자원이 오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점프보단, 아, 이 와중에 다크학관까지. 자, 거의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토스. 아, 테라 안마당 이동하죠. 이제 멀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디파가 뜬다는 게 문제거든요, 디파. 디파 럭커 뛰면은 지금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여기서 프레이아 선수가 다크아칸 말고 다크만 찍으면은 커트웨어 다크맨 진짜 모든 걸 달걀할 수 있거든요. 커트웨어 다크맨은 커다란 잡을 체제가 없어요, 지금 상대가. 여기서 다크만 찍으면 진짜 나이스인데, 아, 다크를 안 찍고 다크아칸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아,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디파이러 잡겠다 마인드 같거든요, 피드백으로. 이거는 커당만 찍으면은 센터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커트웨어 찍어줘야 돼요. 커트웨어, 아, 다크. 추가 다크다. 나왔어요. 추가 다크 나왔어요. 추가 다크. 배틀도 있기 때문에 추가 다크면서 이러면서 오버 잡으러 가죠. 하이브 터진 시간 꽤 됐는데 이제 봤어요. 이쪽은 자, 이건 이제 디파일러를 잡아주겠다 마인드. 근데 커세어 활약 좋아요. 이거는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커세어가 지금 사실 투저그가 커세어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지금 커세어에 되게 취약해요. 지금 토슨 이러면서 질템. 질템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질템이 쌓이면은 충분히 럭커를 뭐 스톰으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마메가 받쳐주고 있어서. 아, 이거는 센스있게 플래시로 잡으려 했었죠. 아, 좋아요. 다크 판단. 와, 원다크가 있긴 해도 원다크만 있어도 압박 되게 많이 되거든요. 자, 디파일러 확인했어요. 디파일러 확인했죠. 자, 다크섬에 웹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거는 아직까지 그래도 저거들이 멀티가 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돼요, 운영을. 자, 이러면서, 하이덴 플러, 스톱! 스톱은 아직 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웹, 마린 메딕으로 정리. 와, 근데 이 태프가 타이밍이 좋은데요, 지금? 조금만 더 버티면 투저가 좋은데, 이쪽 다크 때문에 못 가요, 럭커가 지금. 자, 그럼 9시 앞마당 정리되고요. 자, 토스가 이제 물량 터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태프가 좋거든요, 지금. 자, 다크 다 정리했어요. 자, 9시가 이게 그래도 본진이 밀릴 것 같진 않긴 한데 아직은 바로 럭커가 잘 나오고 있어서. 자, 근데 커세어가 너무 압박이에요, 지금, 투저그는. 프로토스 이거 커세어가 많아서. 자, 9시 커널, 와, 오더 좋아요, 오더. 야, 역시, 오더의 프로토스 프레이야. 커널 확인했어, 바로 1.4. 아, 근데 김정우, 바로 헬프. 일단 살리고 본다, 마인드. 자, 헬프 타이밍 기가 막혔어요, 지금.
딜러 재본진. 어, 뭐야. 자, 정신 없어요. 자, 다크 지금, 자, 3시에 본진해서 잠깐 쉬고 있어요. 어, 좀 힘들다, 마인드. 어. 좀 힘들거든요, 지금 토스. 토스 지금 잠깐 휴식 상태. 어, 내가 맞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쉬고 있습니다. 야, 프레이야, 프로토스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웹에, 다크 아칸에, 다크에, 질럿에, 하이템플러에. 예, 없는 게 없거든요, 지금. 어, 뭐야, 이거. 어, 헬프, 아, 미리 헬프. 자, 미리 헬프 와주기. 하나씩. 자, 원다크. 아, 이러면서 드랍십, 스컬트랑 같이 가주는 판단 좋구요. 와, 태풍이랑 좋은데요, 근데? 이 정도면은? 김성현의 단단한 한방과 프레이아 프로토스의 마법토스 거의. 자, 들어갑니다. 그냥 질럿. 그냥 쫄지 않아요, 질럿. 나옵시가 일단 살았기 때문에 게임을 조금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태프 페이스죠. 왜냐면 이제부터 추가 멀티를 수정은 먹기 힘든데, 태프는 먹기가 쉽습니다. 그냥 센터를 잡기 때문에. 아, 근데 김성현 플레이어 팀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지금? 김성현 테란이 나오고, 플레이어 프로토스가 보조해주면서, 상대 투적은, 주종 투적인데, 야, 웹 되게 잘 써요. 와, 프레이어. 웹까지. 자, 제가 아까 많이 깠기 때문에 이제 포장해줄 때 됐거든요. 야,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막말로, 어, 거의 김태경급이었죠, 지금. 웹 뿌려주는 거. 야, 드라곤까지, 와. 야, 소스 잘하는데요? 이러면서 쌈가스까지 먹고, 로보틱스. 자, 센터 나온다고 말해주고, 거의 뭐 그냥, 채팅 제가 보기에는 최소 500타예요, 최소 500타. 모든 채팅을 다 하면서, 자기 거 하면서 채팅은 다 해줘요, 진짜. 자. 채팅은 진짜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판 한시 프로토스가 한 채팅이 못해도 한 200글자쯤 될 거거든요? 본선 다크아칸 제가 뭔지. 어, 드랍 데뷔 한다고? 자, 바로 알려주죠. 드랍, 이거 드랍 데뷔라고. 야, 역시 팀원을 생각하는 플레이. 뭐, 초반에는 자기 위주로 하긴 했지만, 자기가 살만한 지면은 팀원을 본다 마인드. 아, 결승이라고 좋아해요. 아, 한시 프로토스 진짜 귀염인데요. 프레이가 약간 매력 있네요, 약간. 아, 버스 탔다라고 하고 있고요, 김성현. 야. 야, 김정우 선수 이거 아쉬워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기면은 결승이고, 지면 이제 3, 4회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사실. 자, 그리고 오신 형님들, 어표시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지지! 야. 자, 이렇게 되면은 첫 결승 진출팀은 김성현, 프레이어 팀 축하드립니다.